아저씨 보여? 냉장고 안에 숨어 있었던 아이. 아저씨 소방관이야. 아저씨가 지켜줄게. 우혁아, 아저씨 뒤에 딱 붙어 있어. 하지만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 무서워?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둘 다 죽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아저씨 입고 있는 옷 보이지? 갑옷이야. 입으면 하나도 안 뜨겁거든? 뜨거움을 이겨내고 아이를 창문까지 데려간 도진. 이제 구출 마지막 단계. 우혁아, 너 달리 갈 줄 알아? 네. 그럼 아저씨가 밑에 내려주면 조금 멀리 뛰는 거야. 할 수 있지?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소방관이잖아. 소방관은 불에 안타. 세고자. 아주 용감하게 로프에 묶여 안전하게 내려가는 아이. 자, 형, 애 내려왔습니다. 형도 빨리 나와요 이제. 그 순간 화염 속에서 도진이 보게 된 시그니처 별. 이전 방화 사건 현장에서도 봤던 방화범의 시그니처.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형, 안 하고 뭐해요? 여기도 별 모양 화염 있다. 네? 이것만 확인하고 나갈게. 마치 뭐에 홀린 듯 불길 안으로 끌려가는 도진. 마침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저는 멈춰! 건물 붕괴 위험 있다. 다들 철수해! 철수! 붕괴야! 철수! 진입을 멈추고 재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갔는데 엄청난 화염에 나가 떨어지는 소방관들. 그렇게 다시 성공한 방화범의 공격. 하지만 다행히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요. 둘 다 방화 현장에서 죽을 뻔했던 상황. 그때 도진이 내민 건 프로포즈 반지. 아, 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주고 싶었는데 너한테 꼭 주고 싶은 거거든. 하지만 선배. 아니, 그냥 한번 껴보는 것도 안 될까? 도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리가 호계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우와, 예쁘다. 신기하게도 딱 맞는 반지. 내 반지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어요? 도진만 아는 비법.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사실 서리가 자는 동안 몰래 반지 사이즈를 측량한 도진. 그렇게 완벽한 반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되게 예쁜 반지네.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어지는 또 다른 고백.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무섭다. 못 나올까 봐요. 못 나올 걸 각오 안 하는 소방관은 없어. 그게 아니라 마냥 못 나오게 되면 너를 못 보게 되잖아. 사랑으로 인해 처음으로 불이 두려워진 도진. 그게 무서워. 선배. 대답 없는 도진. 응급 환자입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망할 것 같은 소방대원. 그 사이 막 현장에 도착한 형사 호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확인하려던 그때. 잠깐만요. 요즘 이상한데요? 놀라운 사실. 아이가 방화복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의 신분은 소방관. 마중대 생존 보고해 빨리. 현장에서 발견된 소방대원과 응급실로 향한 소방대원. 누가 도진일까요? 안녕하세요, 들어요? 도진 형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하세요. 사체 중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도진 형, 도진 형 혼자 들어갔다고요. 형 못 나왔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담요를 들추려는데. 미안해. 꼭 살아서 퇴근한다고 약속했는데. 선배 이상하네. 너무 많이는 울지 마라. 선배. 검게 그린 도진의 얼굴. 이사님, 과수 불렀습니다. 국과수. 곧이어 도착한 국과수 팀원이자 도진의 동생. 안 나오지 마. 네? 오지 마. 아니 좀. 참아보지만 그대로 자리에 눌러앉은 호계. 뒤늦게 도착한 독구순 소방서장. 삼촌 봐. 소방관 아저씨는 절대 불 안 탄다 그랬거든. 그 아저씨 어딨어요? 그긴 어디 갔을까요? 도진은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어쩌면 송설을 깨우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안에 못 나온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들어갔답니다. 소방관의 임무를 끝까지 다한 도진. 그리움과 존경심을 담아 격려합니다. 역대급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지 하상가 CCTV 뭐 나온 거 없어? 인파가 워낙 많아서 CCTV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밀물이야 자재창고. 그거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자재창고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자체 CCTV가 있긴 했는데 화재로 인해서. 문득 도진 형이 생각난 명필. 고열로 다 탔습니다. 증거라고는 없는 상황. 화이트보드 어디 있어? 다시 사건을 되새겨보는 호계. 오후 1시 30분
두 화재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신고가 됐어. 중요한 건 이번엔 연쇄가 아니라 동시 화재야. 그 지하상가 화재는 우연히 같은 시간에 난 게 아닐까요? 튀김숯이 과열돼서 난 거라고 하던데요. 우영지하 상가는 식당이 많아서 점심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곳이야. 그래서 소방관 대부분이 그쪽으로 출동을 했고 상대적으로 자재 창고는 그래서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 일부러 시선을 끌려고 연막을 뿌렸다는 건디. 이상한 건 아니 근데 어떻게 동시에 두 군데 화재를 내냐고요. 이게 가능하기나 한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신고가 됐고 동시방화의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쇄로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로널프 스타일이 많지. 그 외로운 늑대라고 여럿이 하질 않아. 하다 보면 지들끼리 틀어지니까. 방화는 다르죠. 과정 자체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해외에서는 부부가 함께 벌인 이런 사례의 사건들이 꽤 있었고요. 일이 복잡할지게 생겼네.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됩니다. 희생자 프로파일링부터.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련의 사건엔 공통점이 있는데. 연쇄 방화부터 동시 화재까지 이 새끼 줄곧 소방만 노렸잖아. 이 모든 방화 사건이 노린 타깃. 시그니처까지 남겼다. 이 정도면 노린 거네. 노려? 뭘 노려요? 불이 타고 꺼지는 그 순간 그 시그니처를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소방관. 아, 너 왜 벌써 남겨? 들어가서 쉬라니까.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이상한 것을 발견한 봉안나. 여기 공기가 남아있었어요. 발견됐을 때 면책 벗고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살기보다 죽기를 선택한 도진. 공기가 남은 호흡기를 왜 벗었을까요? 설마 현장에 도진이 말고 타살의 흔적? 누가 또 있었던 게? 그때 동료 목격자의 증언까지. 자재 창고에서 별 모양 화염을 봤다고 했습니다. 기수야, 여기도 별 모양 화염 있다. 분명 방화범의 지시입니다. 사건 단순 사고사 아닐 가능성 높아. 타살 의혹 있는 거면 오빠도 의문을 남기고 가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과연 도진의 마스크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결국 부검에 들어간 후에. 현생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시신 이제부터 우리한테 살인범 잡을 증거일 뿐이야. 개인적인 감정 끊어내. 단칼에 쉽냐고요 지금. 사실 호기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보기 힘든 도진의 얼굴. 말리는 명필. 저 진짜 못하겠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야, 그만 좀 해. 나라고 괜찮은 줄 알아?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국과수 7년차 법의관 윤홍. 국과수로 오랬잖아요. 정답이 늘 현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과수에도 봉대원님 같은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저 지금 진지하게 제안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 제안을 받았다면 도진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다시금 자신을 살려준 도진의 카라비너를 바라보는 호계. 야, 봤나? 애도 가져라. 몸에 지니고 다녀. 목숨 구해준 카라비너는 부적이니까. 해, 그럼 너한테 필요하겠네. 내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네가 칼 맞아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도진의 예측이 틀렸죠. 어쩌면 도진의 안전고리를 호계가 받았기 때문인 걸까요? 농사님, 이건 부검 선생님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집도할게요. 생각과 달리 아주 담담해 보이는 윤홍. 현재 시각 오전 8시 15분 부검 시작합니다. 말은 그리 했지만 막상 검게 그을린 도진의 사체를 보고는 머뭇거리는 윤홍. 베테랑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의복이 고온에 녹아서 전신 피부에 들러붙었어요. 좀 정돈하고 시작하죠. 포섭 주세요. 전신에 걸쳐서 피부 균열, 파열 나타납니다. 옷이 불이 심지 역할을 해서 탄화가 가속화됐어요. 아이에게 소방 갑옷을 준 도진. 그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안구도 소실됐고요. 안구는? 예? 사망 전에 면체를 벗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진의 마지막 행위. 면체를 벗어. 면체를 왜? 누군가 벗긴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위검사.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성분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식도부터 위까지 전부 절개할게요. 위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질. 성분 미상의 흰 결정체들이 위에서부터 식도에 이르기까지 분포돼 있어요. 사망을 하면 내장기관의 움직임도 스탑됩니다. 식도에서 멈췄다는 건 그 뜻은 사망 직전에 체내로 들어간 거예요. 죽기 직전 산소가 아닌 뭔가를 먹은 도진. 이제 봉합에 들어갈 차례. 쌤, 봉합은 저희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두 분 그만 나가주실래요? 진영사님도요. 모두를 내보내더니 미안해요. 당신 몸에 칼대서. 담담해야 했던 법의관 윤홍이 아닌 그를 아낀 윤홍으로 그를 추모합니다. 드디어 나온 결과. 봉도진 대원님의 위와 식도 속에 들어있던 거 정체가 밝혀졌어요. 노말 탄화 주소, 미네랄, 오일, 유기지방산, 레진, 그리고 파라핀. 이 성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에요. 양초? 양초 몸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억지로 구강을 통해 유입시켰다면 가해온이 남았을 겁니다. 가해자 DNA가 피부에 부착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심지어 화재로 피부 표피가 전부 탄화돼서 검출 불가능해요. 체내 유입 경위는 부검만으로는 특정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스터리한 상황. 왜 하필 양초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사망 직전에 체내로 유입된 것일까요? 양초의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 사건이 해결되겠네. 비밀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한 송설. 하지만 그곳엔 범죄 현장을 다시 찾는 사람은 범인이라던데. 현장까지 온 법의관 윤홍. 농담이에요. 혹시 여기 오면 동도진 대원님이 남긴 의문이 풀릴까 해서 와봤는데 여전히 어렵네요. 도대체 불타는 자재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재 당일 현장에 있던 마중대 진압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진압 도중에 2차 폭발이 있었다고 했어요. 추정 시간은 최초 발화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뒤고요. 그렇다면 방화범이 현장에 있었다는 말? 모든 방화범은 방화 후 현장을 뜹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죠. 만약 방화범이 없었다면? 두 번째 폭발은 어떻게 난 걸까요? 진압 시작 1시간 후면 큰 불 잡고 잔화 정리하러 내부로 진입해 있을 타이밍이에요. 게다가 최초 발화점은 건물의 가장 동쪽이었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반대쪽인 서쪽 코너였고요. 의도된 두 개의 발화점이었다는 뜻이죠. 두 개의 발화점 사이의 미싱 링크. 그게 바로 이 양초 아닐까요? 2차 방화에 양초가 무슨 역할을 한 걸까요? 양초의 가장 큰 연소 특성은 그 규격과 사이즈에 따라 연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을 붙인 후 일정 시간 이후에 화재나 폭발이 유도되니까요. 두 번의 폭발 사이에 양초가 한 시간을 버텼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이럴 때 도진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득 천재 소방관이었던 도진을 떠올려보던 그때 마침 와 계셨네요. 안 그래도 손이 좀 모자랐는데. 동도진 동생 동안나 등장. 우리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리전 도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직접 실험해서 방화의 재구성이라고 해두자. 그럼 지금부터 방화를 재구성해볼까요? 한편 그 동시 화재 발생 전날 밤에 내가 따라붙다가 놓쳤었거든. 수상한 사람. 아씨, 그걸 하필이면 하루 전날 놓치냐. 아,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기지국 추적을 해서 우리 팀 막내 둘을 따라붙였다고. 그래서 하나 건졌지. 봐봐. 방화 사건 주변을 맴돌던 사람. 자재 창고 화재 발생 정확히 30분 전에 찍힌 거야. 또 그 놈. 방화범일 가능성도 충분한 거지. 이놈입니다. 진영사님이 압색 영장 하나 보낸답니다. 압색? 방화범 주소 당겨? 뭐야? 방화범 용의자는? 아, 왜 그려? 이 사람이라고? 말이 안 됩니다. 연쇄방화 핵심 피해자 특정됐습니다. 누군데요? 연쇄방화 있기 2주 전 사전 답사를 했는지 도춘빌라 미중아파트 핫도그 트럭 이 모든 장소에서 핸드폰 신호가 잡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밀무역 자재창고 정확히 화재 30분 전에 이건 거의 빼박 국수본 형사한테 목격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소방서장 독고순. 화재 당일에 현장에 늦게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그렇긴 한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단장님이 방화라도 했단 얘기예요? 아니,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불 끌어갔으니까 기지국이 잡혔겠죠. 그럼 미수 현장을 어떻게 알고 나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거긴 범인 말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들켰다. 그 사이 방화 사건에 쓰인 양초를 알아내기 위해 일단 다양한 양초를 만들고 실험에 나선 합동팀. 주변부 대류온도 높여서 1차 화재 이후의 상황 제안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실패. 남은 건 마지막입니다. 제리캔에 꼽힌 고온 파라핀 양초만 남았어요. 꺼지지 않고 아주 잘 타면서 줄어드는 초. 그리고 실험 결과에 부합합니다. 만약 촉진제가 가득했다면 흔적도 안 남겠어요. 시간 얼마나 걸렸죠? 딱 1시간. 1, 2차 방화 간격도 1시간. 제리캔 중에서도 특히 군용 기름을 담는 통들은 휴대가 편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만 유증기에 의한 발화를 막기 위해 불에 강한 특수 소재로 만들어지거든요. 화재 지연 장치로는 딱이네요. 그때 도진의 상황을 유추한 송설.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수많은 양초를 목격했을 도진. 도진 선배라면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인화성 물질에 꽂아놓고 발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양초로 만들어진 화재 지연 장치 말이에요. 뭐야? 사실상 여긴 함정이었던 것.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진입하려고 한 다른 소방원들. 잡으리 사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뭐해?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빨리 막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상황. 진압작전 재개할 것 같습니다. 다시 치고 들어간다! 네! 자, 윤생이 우측! 태진이 좌측! 도진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게 터지면 다 죽을 수 있어. 내가 꺼야 돼. 아픈 다리를 끌고 기어이 초를 하나씩 끄기 시작한 도진.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어. 산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촛불을 끄는 사이 화염으로 인해 탈출로가 거의 막혀버린 상황. 이러다간 증거까지 다 없어질 상황. 다음 방안은 막아야 했던 도진. 다 사라지기 전에 증거 챙겨야 돼. 끝까지 증거 지켜야 돼. 이젠 나갈 수도 증거를 전해줄 방법도 없는 상황. 그대로 나와도 됐었잖아요 선배. 처음엔 동료를 살리기 위해, 그 다음은 증거를 지키기 위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던 도진. 이 양초가 이 사건의 열쇠. 도진은 결심합니다. 선배 안돼, 그렇지 맞지마. 그렇게 산소가 조금 남았음에도 마스크를 벗었던 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는 도진. 증거 지켜야 돼. 결국 스스로 증거가 되기로 한 도진. 만약 도진 선배가 양초를 끄지 않았다면 제 시간에 폭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겼겠죠. 식도에 있던 양초 위에 양초가 있었던 건 도진 선배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강제가 아니었죠. 이 사건의 화재 발생 시각은 조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증거를 남긴 거죠. 다른 곳도 아닌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기 몸 안에. 드디어 밝혀진 진실. 타살도 사고사도 아니었어요.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한 소방관의 희생, 그게 이 죽음의 진실이에요. 그 사이 조사를 받는 소방서장 독고순.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지나서 대원들이 소방서 앞에서 주워서 찾아줬는데 그게 연쇄방화랑 연관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 자재 창고에 정확히 화재 30분 전에 계셨던 거는? 누가 거기 맡겨놓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갔었어요. 무슨 물건? 시어머니 유품이었어요. 아주 날카롭게 독고순을 째려보는 후계. 아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장소가? 시어머니가 그 근처 사셨어요. 뭐야 피의자? 독고순 단장님, 방화범 아니에요. 공범이 가능성도 있어? 공범은 없어요. 방화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계. 동심화재 한 명이 한 짓이에요. 범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자재창고 동남쪽에는 1차 발화를 위한 장치를, 그리고 가장 먼 서쪽에는 2차 폭발을 위한 화재 지원 장치를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양초가 타고 있는 동안 지하 상가로 가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동시에 불을 붙인 거죠. 이게 공범 없이도 혼자서 동시 화재를 낼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도진 덕에 문제를 푼 호계와 명필. 이제 꼭 잡으시죠. 못 잡으면 나중에 도진이 형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한편 도진을 찾은 한 남자. 과거 어린 도진이 벌인 화재로 큰일을 겪은 도진의 친구 도아. 이번 연쇄방화 기폭장치 도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대대장님. 단순 도난으로 이미 다 결론 냈는데 무슨 헛소리야. 방화 사건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기폭장치를 방화범이 썼다 생각하는 도아. 하지만 묻으려는 군인들. 옆에서 이 새끼 지켜보래지. 정신 안 차려? 이번에도 제 의견 묵살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아.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 새끼가 어디서 하극상이야. 비켜 이 새끼야. 하지만 도아의 예상대로 군 관련 물품을 가득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 방화범.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특수양초고요. 녹는점이 가장 높은 종류라 제조하는 곳이 그리 많잖아요. 여기 나왔습니다. 파주 용천리에 있는 향춘양초공장입니다. 됐어 움직여. 양초 제조 공장으로 향하던 길. 며칠 전 일이 생각난 후계. 너 서리가 그렇게 좋냐? 오래. 너 다 들켰어 임마. 에이씨 티났냐? 죽었던 내 심장 살려준 여잔데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나 서리한테 고백한다. 페어플레이 하자고. 너 때문에 선수 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좋은 동료이자 멋진 남자였던 도진. 그 전하지 못한 반지를 빼서 병상에 누워있던 서리 손에 끼워준 게 호기였죠. 아, 네 안나씨. 서에서 도진 선배 짐 좀 가져왔어요. 집에 두려고 하는데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문자로 보낼게요. 아 저희 대형 양초 전문이라 고온 파라핀을 주 재료로 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특정 주문한 고객이 있네요. 야, 사이즈를 지정해서 주는 바람에 제작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했는데요? 두 종류인데 5시간 타는 양초랑 다른 건 그거보다 1시간 늘려서 6시간짜리로 해달라고요. 맞네요. 정확히 1시간 차이. 연락처 있어요 이 사람? 배송지 정보는 있죠. 한편 도진의 방에서 오래전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된 성설. 10년 전 오늘이네. 서장이 된 독고순, 베테랑이 된 고 봉도진. 그 옆에 한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주소 나오면 바로 딸 거니까 검거조 준비하고 있어. 너 주소 좀 이상한데요? 왜? 주소가 무용동 38번지 도춘빌라 304호로 나왔어요. 거긴 춘빌라 연쇄방화 첫 번째 피해 장소잖아. 네 그때 사람들 대피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안나 신원 하나 빨리 따봐. 주소지를 따라 확인한 방화범의 실체는 찾았습니다. 사진. 예 이 사람
서리가 구해준 사람 같은데요? 첫 방화 사건에서 옷장에 쓰러져 있던 한 어르신. 방화 있어! 괜찮으세요? 피해자로 위장한 방화범. 놈이야, 이 새끼 연쇄 방화범이야. 이미 다른 방화를 준비하고 있는 연쇄 방화범. 아까 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눈에 띈 건 급하게 이 사실을 호기에게 알리려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연쇄 방화범의 역습. 그렇게 정신을 잃은 송설을 어딘가로 데려가는 연쇄 방화범. 그 사이 낯선 전화를 받게 된 독고순. 오랜만이다. 익숙한 목소리. 무슨 일이야? 내 인생 끝난대. 기억나? 별이 잘 보이는데. 거기서 기다릴게. 남자의 말이 급히 몸을 옮기는 독순. 도춘빌라 304호 거주자 세븐에형 나왔습니다. 이름은 양상만, 남성, 57세. 현재 무직이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팀장님, 좀 보세요. 아, 뭔데 그래요? 연쇄방화범 양상만의 충격적인 정체. 뭐야? 왜 그래요, 불안하게? 저 양상만이가 독고순 단장 전 남편이야. 독고순 단장의 전 남편? 게다가 이 사람 태원 소방서 소방관 출신이에요.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 동선까지 빠삭한 이유가 있었네. 저 기록을 보니까 10년 전에 권고 사직 당했고 사유는 민원인 폭행. 저 이놈이 저 조심해야겠다. 그때 저기요. 두 사람 다급히 부르는 남자. 그 고객분이 양초 추가 주문해서 어제 배송 완료됐거든요. 이게 새로 주문한 양초입니다. 끝나지 않는 연쇄 방화. 8시간 타는 거거든요. 몇 개나 주문했어요? 무려 30개요. 안나 들었지. 코드 제로 발령해. 그리고 양상만이 위치부터 파악해. 곧바로 양상만의 집으로 향하는 게 그 시각 순직한 소방관들의 제사를 지내는 양상만. 도대체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재 10대 보긴 봤는데 뭐가 또 나올까요? 아니, 이제 피해 현장 아니야. 가해자 집이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 양상만을 추적할 친구를 찾는 두 사람. 그때 찾았다. 영빈아. 네. 붙어. 네. 벽지 뒤에서 발견하게 된 건 8건의 방화객들. 마스터 플랜. 별이 8군데 도춘빌라부터 자재 창고까지 연쇄방은 7군데였는데 8번째 지금 준비 중인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럼 나머지는 양상만의 마지막 범행 스팟은 다름 아닌 넥스트 오피스텔. 넥스트 오피스텔. 그 사이 오피스텔에 도착한 독고순을 반기는 양상만. 10년 전 오늘 기억해? 10년 전 잊을 수 없는 그날 판자촌의 대형 화재로 급히 출동했던 소방관들. 지방 동계님! 다들 조심! 조심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에 사람도 있어! 빨리 들어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자! 빨리 빨리! 마지막 요구조차도 남기지 않고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에 잡아먹혀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 안돼! 들어와! 링크!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수많은 팀원을 잃어야 했던 그들. 내가 가야 돼! 기억하냐고? 그날의 온도, 습도, 연기 냄새, 하다못해 피비린내 섞인 단내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그동안 힘들었지, 불 끄느라. 설마 진짜 당신? 그래, 전부 나였어. 너도 같이 있었고. 연쇄방은 다음 타겟 넥스트 오피스텔입니다.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연쇄방은 다음 타겟 넥스트 오피스텔입니다.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출동하는 소방관들과 경찰들. 본부차 출발합니다. 도진요, 지켜봐줘. 주차 타워, 그것도 너야? 너 그 자식 누군지 몰라? 그놈은 죽어야 돼. 10년 전 그날 용문 마을 다섯 동지가 산화한 지 벌써 30일. 도시개발을 위해 판자촌 원주민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불을 냈던 조일준. 정원치호 하얀만 구질구질하게 들어가자. 이제 태원도 도시개발 제대로 해야지요. 분명 심증으론 조일준이 확실한 범인이었지만 몰라, 그 일부러 불 지른 거잖아. 어? 재개발하려고 원주민 다 내쫓으려고. 말이 좀 지나치시네. 물증이 없는 상황.
뭐야 이 새끼 이거 살인자 새끼. 결국 민원인을 폭행해서 전치 5주에 상해를 입히셨네요. 분노를 주체 못하는 성격 아닙니까? 조일준으로 인해 공고사직까지 당하며 모든 걸 잃어야만 했던 양상만. 당신들 목숨값이 5만 원이래. 5만 원. 우리 맨날 이렇게 뺑이 치는데 목숨값이 5만 원이래. 큰 희생 뒤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 조일준 그놈이 돈 때문에 벌인 일이잖아. 그래. 근데 증거가 없었잖아. 심증뿐인데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니. 증거가 없다. 다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놈을 불구덩이에 넣어버린 거야. 하늘에 있는 수홍이 형, 석준이 형, 철옥, 민규, 두준이, 똑똑이 보라고. 복수에 눈이 멀어버린 양상만. 그런다고 소방관이, 소방이 불을 질러? 너 때문에! 도진이가 죽었어. 도진이한테까지 왜 그랬어? 그래, 봉도진이 훌륭한 소방관이 됐더라. 화염 앞에 스스로를 던지더라. 바보같이 10년 전에 나처럼. 근데 걔 희생 뒤에 뭐가 남았어? 걔 죽고 뭐가 남았어? 남은 건, 근데 걔 마지막 가는 길 참 쓸쓸하더라. 세상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 다 잊어버려. 결국은 개죽음이야. 잘못된 가치관에 갇힌 양상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을 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그 사이 오피스텔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 경찰 소방 공동대응에 나 양상만 찾을게.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데 형사님 혼자서만요? 사람들 일단 대피시키라고. 전원 투입해서 내부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해줘. 1조는 경비실에 연락해서 세대배 연락처 받고, 그리고 2조는 마스터키 확보하자. 빨리 움직여. 그때 잠깐만요.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나타난 폭탄물 처리반 EOD. 대한민국 공군 폭발물 처리반 EOD에서 나왔습니다. EOD가 여긴 왜? 왜 폭발물 처리반? 고성능 기폭 장치가 사라져 추적 중이었습니다. 광범위한 발파 작업에서 발파공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모든 기폭 장치에는 GPS 센서가 부착됩니다. 조금 전 그 센서가 여기서 켜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연쇄 방화범이 기폭 장치를 훔쳤다고요? 믿고 싶지 않지만 빙고. 센서가 켜졌다는 건 기폭 장치 가동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더 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편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허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언제부터 이래요? 저녁 6시쯤인가?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 지원 장치는 8시간짜리. 그렇다는 건 6시. 남은 시간은 대략 30분 남짓. 양상만, 그만해. 제발 이제 그만해. 독고수는 양상만의 그만하라고. 폭주를 막아보려 하지만. 너 모르겠어. 5명을 보내고도, 도진이까지 보내고도 너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 어? 그래, 이래서 그 녀석이 필요했어. 송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양상만. 너 서리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제 좀 울분이 생겨. 봉도진 그리고 송설, 걔들 죽음 앞에서 너도 변하겠지. 악마가 되어버린 양상만. 너 미쳤어? 오늘의 불은 우리 소방 식구들을 위한 거야. 보란듯이 불 잡아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 최초의 여성 소방청장.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돈 몇 분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게 해줘.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하늘의 별이 되게 해줘. 어? 같은 시간 다들 2층 인명 수색하고 지훈아 3층으로 가자. 빠르게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방과 경찰들.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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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험성 있습니다. 5층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쪽이 A동이고 이쪽이 B동이고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방화범이 노리는 게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 여기 엘리베이터 통로부터 보시죠.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옥상까지 뚫려있는 엘리베이터 수직 피트는 불길이 스택 이펙트로 순간적으로 번지는 최고 위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베이터에서 화재가 나면 금세 불길이 건물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먹통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8층에 강제 정지돼 있어요. 8층으로 가. 예.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들. 한편 독고순을 잠시 잠재운 양상만. 괴물 같은 방화범에 맞서 싸운 영웅이 될 거야. 그러면은 세상도 네 얘기를 들어줄 거야. 그 시각 다행히 깨어난 송설이 마주한 건 반짝이는 불빛을 내는 기폭장치. 그 사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소방과 경찰은 서둘러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잠시만요. 열지 마. 잠깐만. 송설. 진영사님? 뭐야 왜 여기 있어?
문 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 제리캔하고 문에 설치된 기계랑 전선으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송서를 구조할 수 있는 확률은 0.01%. 형사님, 난 괜찮으니까 가서 범인 잡으세요. 대신 꼭 살아서 퇴근하고요. 남은 희망은 이오디뿐. 야, 이오디 왜 안 와? 어? 엘리베이터 문 개방 시작합니다. 천천히 문을 개방하는 이오디. 그때 호기에 눈에 띈 안내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나머지는 여기. 냄새를 맡은 진돗개 호개. 옥상이야. 지영사님. 너 송설 옆에 있어. 그 사이 내시경을 통해 기폭장치를 확인하는 EOD. IED지. 네. 철도당한 기폭장치 받고 인화수 물질에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 찾아, 스위치. 그때. 아이씨. 평형계야. 평형계요? 스위치는 다름 아닌 평형계? 평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진동이 느껴지게 되면 원통 안에 든 기포가 움직여서 퓨즈 와이어를 작동시키게 되고 그게 트리거가 돼서 바로 폭발합니다. 최악의 상황. 심지어 잠시만요. 여기 타이머가 시작됐어요. 시작된 타이머.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4분 40초 남았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다들 빨리 대피하세요. 시간 없어요. 안 돼! 야야, 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내 걱정하지 말고 다들 가라고. 야! 빨리 가!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 현 지점 반경 25m 구역을 킬존으로 선포합니다. 전원 통제선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저기요, 잠시만요. 반장님은요? 두고 나가? 데리고 금방 나갈게. 전부 데리고 나가! 못 나갑니다! 갇힌 송설과 본인을 제외한 모두를 대피시키는 도아. 한편 양상만과 마주한 호계. 그래, 잘 왔다. 안장이나 챙겨. 반장님, 반장님. 막바지로 치닫는 양상만의 플랜. 전부 대피하세요! 뒤쪽으로 물러가세요! 폭발이 오겠습니다! 대피하겠습니다! 대피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45초 남았습니다. 2분 남짓. 살고 싶으면 그 여자 데리고 내려가. 이제 다 끝났어. 내 몸뚱아리, 내 희생으로 마지막 불이 완성되는 거야. 새끼! 도진이가 기다린다. 가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반장님, 빨리 대피하십시오. 대피 대신 목숨을 건 기폭장치 해제를 택한 도아. 무슨 색 좋아합니까? 네? 시간 없어요. 빨리요. 무슨 색 좋아합니까? 빨간색만 빼고요. 하필을 하도 많이 봐서. 그 시각 호계를 따라 옥상으로 향한 명필. 곧바로 수화기로 상황을 정리하는 호계. 2, 1. 상황 종료. 부장난 끝났어 이 새끼야. 이제야 한숨 돌리는 그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에선 양상만. 피고인 양상만은 형법 제164조 1항 현주건조물 방화죄 및 그 미수, 제250조 살인 및 그 미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검거된 이후에도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있습니까? 침묵으로 답하는 양상만을 멈춰 세우는 독고순. 도진이가 죽어서 뭐가 남았냐고 물었지. 그날 쉽게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독고순. 아이가 살았어. 소방관 아저씨는 절대 불 안 탄다 그랬거든. 그 아저씨 어딨어요? 도진은 죽었지만 그 덕분에 살아남은 아이. 그게 바로 양상만 잃어버린 소방관의 신념이었죠. 너무
너무 늦어버린 후에. 아직은 너무도 큰 도진의 빈자리. 이거 진영사님이 놓고 간 거 맞죠? 도진을 대신해 송설 손에 반지를 끼워준 호계. 진영사님은 태연 처음 올 때부터 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솔직히 끌렸던 건 맞아요. 솔직한 마음을 꺼내는 송설. 아니 무섭게 끌렸어요. 되게 자제해야 될 정도로. 어 머리 왜 이래 이거? 어.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좋아.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인 거 알아요? 어. 뭐야? 나 송설이 나 좋아해?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나도 송설이 좋아. 내가 왜 지금 고백하는 줄 알아요? 당신 10분 뒤면 기억 하나도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찾겠어요. 도진 선배한테 미안해서. 끊어낼 수 없는 죄책감. 저기 솔직했으니까 나도 한 번만 얘기할게. 찾았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 한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어. 다른 남자 때문에 울면서. 나도 불도저 벌써 그립고 오고 싶고 그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두 사람. 너무 오래 울지 마. 나 태훈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안정을 찾은 태원 씨. 내 새끼들 왔나? 많이 물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범한 공기. 저 조심하래. 아이고. 하지만 응? 누가 이런 걸 버리고 갔노? 응? 끝나지 않는 테러. 우리 점수야 이거. 곧바로 출동한 명필과 백참. 내 살다 살다 무신에게 망쳐간 일이 날도 어떤 미친놈이 우리 점수진이나 지겹분도. 민필아 지금 뭐하는 겨? 아 이렇게 해야 발톱에 낀 증거들이 훼손 안 되고 보호되거든요. 이제는 호개 없이도 능숙하게 해내는 명필. 치기네. 이모 그 의심 가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요새도 싸웠다던가. 그게 명필의 질문에 머뭇거리는 여자. 아니다. 아, 예보 한참 통이나 퍼뜩 내놔라 가이. 그것도 아직 다 못 참았나.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할게요. 잘하세요. 곧바로 부검에 들어간 명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생. 원래 동물 부검은 우리가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특별히 하는 겁니다. 대신 좀 도와주셔야 해요. 현지 시각 23시 47분 신혼미상 길고양이 부검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나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멋있는 직업이에요. 그럼 시작할까요? 예. 그렇게 시작된 부검. 백세 거품이 피곤과 구강에 발향 보이네요. 독거물 중독사 가능성 있어 보여. 어, 이 상처 이거 화상인가요? 세모나 화상을 입히는 도구. 뻔하죠. 다림이에요. 지독하게 고양이를 괴롭혀 죽게 만든 누군가. 사람의 얼굴을 하는 악마가 이 고양이 주변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꽤 많은 살인범들이 동물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볍지만은 않은 사건. 그러니까 더 빨리 잡아야죠. 감사합니다. 진영사님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시각 국가수사본부로 향한 호계. 경위 진호계. 네. 서울 태안경찰서 소속 경위 진호계. 평소 확고한 사명감과 리더십으로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국가수사본부 수사팀장으로 승진 임명한다. 사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건데 동료들로부터 뜨거운 축하를 받는 특검을 확립하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자, 흔들리는 호계. 다들 수감 한마디씩 하세요. 그때 저는 국수본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승진을 포기하는 호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급하게 가봐야 될 때 있어서 죄송해요 국장님. 이게 바로 진돗개 호계의 매력이죠. 야 인마! 너 인마 어디 가는데? 공사가 가긴 어딜 가 인마. 범인 잡으러 가야지. 앞으로 호계는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는 매주 금토 밤 10시에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시즌2도 이렇게 재밌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여기까지 김시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